중국교당 평화마라토너 강진성 교도가 6월 28일 프란치스코 교황이 집전하는 바티칸 미사에 초대받았습니다. 강진성 교도는 2018년 10월 네덜란드부터 중국 단둥까지 15,000km를 달린 적이 있습니다. 2020년 뇌경색으로 반신이 불편해졌음에도 조깅용 유모차를 밀며 평화 마라톤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제주 한라산 백록담에 올라 기원제를 지내고 부산, 대구, 광주 등 우리나라 전역을 달린 뒤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횡단에 돌입했습니다. 아시아와 유럽 11,000km를 뛰어 교황이 있는 바티칸까지 달리고 있습니다. 교황이 집전하는 바티칸 미사에는 강진성 교도와 송인엽 전 코이카 소장, 원불교 민성우 교무가 배석할 예정입니다. 강진성 교도는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2023년 성탄절 미사를 판문점에서 해달라고 직접 부탁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